예, 안녕하세요. 더테크 차였습니다. 오늘은 RS-232를 이제 설치하려고 왔는데요. 오늘 기계 같은 경우는 이거 토시바 거고요. 컨트롤러가 이렇게 도스나 거예요. 근데 설치를 하려고 왔는데 아, 또 문제가 생겼네. 이 기계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포트가 25핀이 아니라 9핀짜리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얘거든요? 근데 9핀이야. 일반적으로는 25핀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계 같은 경우는 9핀짜리여서 여기 현장에 와가지고 9핀짜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근데 이게 결선도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반적인 거랑.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것도 이제 첨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까지 다 이제 완료를 했고요. 작업자분한테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넣는지 기계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컴퓨터로 빼는지 설명을 드렸고, 그것도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짠 거를 여기 기계에다가 이제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네, 한번 NC코드 저장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에 보낼 건데, 여기 이제 보내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세팅 값들은 이미 세팅을 해놨고요. 이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기계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먼저 파일 ON을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INPUT OUTPUT이 있어요. INPUT 하고 PROGRAM YES 2번에 가서 RS-232 활성화 해주시고, 이제 프로그램 명을 예를 들어서 77번으로 해볼까요? 오케이, yes 눌러주시고, 오케이, 그럼 보시면 여기 파일 is being input이라고 뜨네요. 한번 보내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에 가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아까 77번 있네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다 갔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77번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기계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 이제 컴퓨터로 한번 받아볼 건데, 리시브에서 받기 먼저 한번 눌러주시고요. Waiting to machine to send 라고 뜨네요. 그럼 이제 다시 기계에 와서 이제는 아웃풋으로 눌러주시고요. 프로그램 다시 2번 선택해 주시고, 프로그램 명 뭐 77번을 다시 옮길 거예요. Yes 눌러주시면 이렇게 File is being output 이라고 뜨죠. 이제 이런 식으로 기계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컴퓨터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I've been dreaming on in my head like I've seen it. A life worth living is a life with meaning. I'll do what I love till my heart stops beating. I'm feeding this demon. Got a taste, can't erase bitterness in my face. Work a job every day till your dreams fade away. Like a card, never change, play the game that we say. I need a break. Time.